오늘도 일요일 수요일에 나온 악세사리를 한번 미리 보러 왔고요. 웬만해서는 잘안 오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코디 악세사리가 나와가지고 오게 됐네요. 우선 보여드릴 악세사리 다섯 가지는 컴뱃 애널레이저. 네. 그리고 다크힐드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데스 힐드, 그리고 불사의 리치반드, 황금 모아이, 라이트닝 블레이드, 이렇게 다섯 가지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코디 악세사리가 지금 보시면 엄청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 싹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디가 좀잘 보이는 스킨 느껴야 되는데, 이거 길드 스킨이에요. 오해 좀 하세요. 예? 여기 길드 스킨입니다. 전 아무 죄가 없어요. 몰라, 테서보는 길드가 여기 길드인데, 커피 한 잔도 있어요. 100비트 감사합니다. 그럼 우선 오늘 코디부터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디는 되게 많은데, 역대급으로 신박한 악세가 나왔죠? 정말 신박합니다. 우선은, 자, 맨 위에부터 보시면 이렇게 뭐 지느러미 같은 게 있는데, 하나씩 천천히 다 보여드릴게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있으려나? 효과가 있어야겠죠?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뭐야, 육상의 손톱만 된다. 좀 비릿한 귀. 이게 진짜 그 코디인지 아니 효과가 있는 코디인지 모르겠는데, 자, 첫 번째 이상한 귀인데, 아, 그냥 코디가 능력이 없네요. 아, 말 그대로 코디 그 자체. 대충 이제 이해 갔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 네, 반 어인의 귀 지느러미 있고요. 이렇게 생겼네요. 그리고 자, 두 번째, 마이 레무이세 유적에서 발견된 기묘한 돌의 오브제라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사수정. 네, 수수께끼 결정으로 만들어진 장식. 그냥 말 그대로 코디인데 엄청난 코디가 하나 있을 거예요. 내리다 보면 나오겠죠? 공작과, 이건 그냥 공작. 그리고 택티컬 바이저, 네, 마스터이 같은데, 그 다음에 패더 마스크, 네, 그리고 패더 마스크 파랑 레드 비트 리모컨으로 속도 조절이 있다고요? 이건 한번 가보겠습니다.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뭐죠? 서브로봇 약간 그, 오! 아! 더 빠르게. 빠르게? 한번 더. 한번 누르면 느리게, 두번 누르면 빠르게, 세번 누르면 너한테 즉시. 다시 만드세요. 자, 그리고 포이즌 패러사이트 이렇게 생겼네요. 그리고 작은 천사, 작은 천사 엔젤 우먼이 있네요. 작은 악마인가 얘는? 작은 악마 맞네. 예, 작은 악마. 그리고 부엉이 박사, 부엉이 박사의 조수 주위를 360도 면밀히 관찰한다네요. 한번 볼까요? 뭐가지 돌아가냐? 이거 시야 넓어진다고요? 눈이 없네? 자, 눈 어디 갔냐, 얘? 그거 스카우터임. 저 위치를 다, 아! 야소를 보는 것 같은데, 야소를? 아, 이런 식으로? 오. 테스트 게시판에 있으려나? 오! 의외로 소소하네. 그럼 방 안에 있는 적도 다 인지를 한다는 거겠죠? 그럼 뭐예요? 원형에서 게임하는데. 네, 그렇구요. 네, 신박하긴 하네요.
그다음에 강철 샤치 호코 건물의 수호신으로 지붕이 없는 샤치 호코 화재를 막는 효염이 있는 것 같다. 이건 그냥 코디겠죠? 그리고 심안갑 그 하이브에 나오는 그 괴물 같네요. 그리고 사이버 구울 마스크 무엇이든 씹어버리는 입 단 대화하기 힘들다. 악마의 뿔 교활하고 성가신 악마의 뿔 공룡 인형 등에 공룡을 짊어지는 인형. 아 이건 딱 봐도 그거겠죠? 가발 딱 봐도 가발이거든요? 그렇죠. 아! 잘 만들었네요. 이 돼지탈이 있긴 한데 공룡은 어우 잘 만들었네요. 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딴 거부터 볼게요. 어? 조디악 참 바르고 처녀자리 그리고 네 로스트 트랜스 실드 그 트랜스볼의 공격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효과가 그리고 시사음 다 봤던 거네요. 그래서 결국에 봐야 되는 거는 어 뭐야 일렉트론 메카팩 이거 뭐죠? 이거 로스켓 부스터인가?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센츄리언 머리 장식 가스 마스크 사슴뿔 타파 뭐야 지프팀 머리 장식 스팀 메카팩 어? 이거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장군의 머리 그리고 유령애도 있네요. 메제드님 스모그 메가팩 샤크백 가스마스크 그리고 등불 소라 야도란 뭐 대충 아 태엽도 있네요. 태엽을 감으면 일정시간 초고속으로 움직일 수 있나 싸기 서브 악세사리다 라고 적혀있는데 뭐죠? 한번 읽어볼까? 한번... 초고속! 이게 뭐야! 으이! 공정은 똑같네요. 그냥 이동시만. 역겹네요. 자, 그 다음에 소라고동 서브라는데, 거대한 고둥. 일단 숨을 수 있지만, 방어 효과는 전혀 없다라네요. 이거는 공포의 숨바꼭질 악세사리? 자 이렇게 소라 고동 그럼 아까 그 코디 빼고 다 본 거 같죠? 네 다 본 거 같은데 나머지 뭐 좀 더 있을 거는 번세보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보여드릴 코디는 바로 체격 보정 벨트라고 이 체격을 정말 이쁘게 바꿔주는 벨트죠. 체격 보정 벨트 쫙 빠진 이상적인 몸매로 교정시켜주는 건강기구라네요. 참고로 여기다가 PP미 스킨 끼면은 아주 이쁘게 됩니다. 정말 잘 만들었네요. 참고로 뛰는 모션도 구현되어 있습니다.
아, 물론 이거는 외형의 변화만 주기 때문에 점프라든지 공격을 하면 당연히 외형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외형만 바뀌는 거예요. 아마 히어로 배틀 끼면 그 적용됩니다. 대가리 커지는 거. 잘못 들었네요. 내가 이거 일요일날 토요일인가요? 커피 한잔님이 뭐 끼고 계시길래 이거 대가리도 좀 늘리면 안 되냐 하니까 한번 해본대요. 본인도 마음에 들어 하시는 그런 코디라 가지고 한번 대가리도 늘려보겠다네요. 일단 체격 보정 벨트였고요. 이거 낀 상태로 한번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릴라랑 강아지에 껴보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신규 학살 다섯 가지 정도 보여드릴 것 같은데 우선 컴뱃 애널라이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는 기본적인 역투가 있게 보도록 할게요. 이 애널라이저 뜻이 뭐예요? 뜻이 뭔지 모르겠어. 일단 뭐 써있는데 영어가 못 읽겠어요. 아, 분석기예요? 못 읽겠습니다, 저. 그러면은 분석해볼게요. 자, 특수능력 전투 분석이란 게 있네요. 사용자가 상대에게 공격당했을 때 조건에 따라 포인트를 얻게 됩니다. 그 컴뱃이랑 똑같게 뭐 일정 포인트를 맞추면은 뭐지? 야, 너무 복잡한데? 자, 같이 읽어봅시다. 상당히 설명 아주 거의 개 어렵게 만들어놨네. 자, 이거거든요. 봅시다. 사용자가 상대에게 공격을 당했을 때, 내가 쳐맞았을 때 아래의 평가 포인트 조건에 따라 일정 시간을 무효화시키는 장벽을 생성합니다. 얻은 포인트는 좌측 하단에 표시되어 있는 전용 포인트 미터의 게이지 형태로 채워지고요. 최대 20포인트에 달성할 경우 컴뱃 이큘처럼 2단계로 업이 된다네요. 그리고 에라드래곤 변신 중에서도 포인트 얻을 수 있고요. 능력치가 업이 됐을 시에 스피드랑 방어력이 증가하고 MP가 회복되네요. 그리고 평가 포인트 기수 여기 있네요. 슈퍼하머, 카운터, 공중 히트, 대시 공격, 뒤에서 히트, 너머리 상대 히트 당할 때 무효화 시간 20초라네요. 맞아보는 게 더 빠를 것 같네요. 뭐지? 야, 포인트 쌓았어. 이제 정리해줘. 아, 도우미 부르겠습니다. 도우미! 자, 일요일 저녁에 시간 많은 도우미! 오케이, 등장. 좋네요. 이게 다리가 지금 길어지니까 아,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뭔가 뛰는 모션도 아주 좋네요. 자, 때려주세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런 조건부 기술을 쳐맞으면은 중간에 이렇게 실드가 생겨서 끊긴다. 글 써봐. 이건 안 생기네요. 이거 킬도 확률 같은데? 점프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뭐야, 끊기는디? 아, 이런 식으로. 아, 오케이, 이해가. 뭐 대충 이런 식의 특수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공중 콤보 같은 게 끊기는 경우가 있겠네요. 그럼 이제 이 액세서리의 성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Z씨 가슴에서 에너지 포를 터뜨려 버리는 기술입니다. 조건에 따라 수준의 성능이 올라간다네요. 지금 2레벨 성능이죠? 액세 이름에 따라서 뒤로 맞아야 된대. ZS 에너지를 발에 모으고 차는 3단 기술입니다.
2단계일 때는 슈퍼하머가 발생된다네요. 그리고 대필, 태클러 설치한 기술입니다. 뭐야? 레벨에 따라 효과가 증가하고요. 그 이동속도가 증가하고요. 그리고 슈퍼하머 무적. 그 점필, 전방을 겨냥하고 대상의 한 사람의 머리에서 분신 나타난 기술입니다. 추가 다 되고요. 그다음 필살기, 광범위하게 상대방을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분석에 당한 상대방의 배후에 분신이 나타나고 분석하는 범위 기술입니다. 지금 제가 이 학생 지금 꼬라지를 대충 한 3초 정도 생각해봤는데 이거 심판자 끼고 그냥 개질할 때면은 개사기 될 것 같거든요? 자 일단은 컴백 그 이퀼레이터인가요? 그거에 그게 공격형이면 이건 방어형 같네요. 자 일단 이렇게 컴백 애널라이저 봤구요. 그 다음 악살이 라이트닝 블레이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 이그니션 블레이드의 라이트닝 버전이구요. 기존에 딱히 뭐 아마 판정은 그 평가는 별로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XXXC가 변하네요.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기존에 비해 타격효과 강화됩니다. 그리고 대시 XXC 따 새로 생겼네요. 원래 있던 건가? 원래 있던 거네요. 야 뭐 화 뭐야 이게 뭐 짬짬짜면이야? 뭐 배기, 화염, 전기가 다 붙어있네. 참고로 이렇게 중첩이 된다? 그러면은 내가 백인혜성 10%를 발랐어요. 식강을 발랐어요. 그럼 백인혜성이 안 들어가지만 화염딜이 들어가서 강화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식이 약간 중첩 강화가 별로 안 좋은 건데. 그 다음에 ZC 기존에 비해 번개 기둥이 한 개에서 세 개로 늘었고요. 타격과가 멀리 보내네요. 가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필 가불로 바뀌었네요. 이게 목금 있었는데 옛날에. 그 다음에 필살기 가불 슈퍼하머 골드레인 정도 하네요. 원혈수 쓰면 6나온 학생? 콤보를 없애고 번지랑 그냥 개 어거지 성능을 넣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이그니션 블레이드 자체가 원래 배기 플러스 화염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올 강화를 발랐어. 올 강화가 9%일 거예요. 그럼 그 올 강화 9% 바르면은 그게 합쳐져가지고 18%의 그 데미지가 박히는 시절이 있었어. 그래서 프로즌 크로우랑 이그니션에 막 올강화 바르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적용이 안됩니다. 9%밖에. 그 다음에 데스 힐데 보여드릴게요. 다크 힐데인데 이제 하얀거 먹어서 고인이 되어버렸죠. 지금 어떻게 된지 보겠습니다. 뭐야? 설명이 또 있네요. 설명 죽음의 발키리의 마창. 발키리의 힘을 빌려 자신보다 HP가 많은 상대에게 더욱 강력한 데미지를 입힐 수 있다. 순간적으로 자신의 HP를 감소시켜서 특수효과를 강화시킬 수 있지만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 라네요. 아 원래도 효과예요. 원래 다크 힐드 효과고요. 자 대시 S 밀치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점프 X가 밀어치기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ZC가 MP 소모가 감소됐어요. 그리고 원래 이 다크힐드의 매력이 대시필인데 기존과 똑같은데 밀어치기 판정이네요. 물론 가드는 가능해요. 그리고 점필이 MP 소모 감소. 점필 후에 ZC 되죠.
그리고 커맨드 앞다리 맥스시 가 이제 내필을 반의 반, 그러니까 반으로 줄이는 기술인데 더 쓰면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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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이 돼요. 이 상태에서 XS하면 존나 세겠죠? 이게 기존에는 아무 효과가 없었는데요, 모든 능력치가 플러스 1 증가됩니다. 그러면 이거 다섯 번 쓰면 5일 때 5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그냥 공방에서 대필만 쓰면 될 것 같아. 딱 분노한 알라스토메이스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게 황금 모아이네요. 이것도 모아이가 너무 개사기라서 하얀 걸 먹었는데 이렇게 황금으로 나왔네요. 그립습니다. 우리 모아이님. 자, 일단 패시브가 아주 버큐가 나올 정도로 역같네요. 기존의 모아이는 똑같지만 모든 설치하는 모아이의 ACP가 기존에 비해 두 배로 증가하고 사용자는 공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아이가 일정 시간이 경과하거나 상대방의 공격을 받아 소멸하면 폭발하여 주변을 공격합니다. 라네요. 다시 한번 맞춰보자. 아니야, 이거를, 이거 말고. 절로 가, 절로 가. 이걸 깔자. 판정 볼게요. 아니, 아니. 어떤 판정인지 궁금하다. 오! 터지는 판정이네요. 자, 일단 이렇게 패시브로 설명해드렸고요. 자, 그럼 봅시다. ZX부터 보여드릴게요. 기존의 모아이 ZX와 똑같지만 지속시간이 5초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터지네요. 그리고 대시 필살기, 사용자 모아이를 설치하여 상대를 달려버리는 기술이라네요. 물론 가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점프 날려버리는 효과가 됐네요. 가드는 가능해요. 그리고 이거 1탄은 그대로 나네요. 그리고 필살기가 기존에 비해 MP 소모가 2점을 감소했다네요. 이거 내가 알기로 연인 주학세죠. 이거 연인, 연인 걔가 이제 2학세로 토파즈 찍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 그 사람 입장에서 이건 개사기래요. 이거 다 심판 잡혀가지고 토파즈 단 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 불사의 리치반드라네요. 리치반드를 이제 불사의 리치반드 아주 개지랄로 만들어놨는데 한번 어떻게 변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맵은 신박하게 CT 해볼까? 우선은 시작하면은 모든 능력치가 마이너스 3이 고정이 되고요, MP가 없는 상태로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 15초 이내 사망, 그리고 40초 이내 사망, 40초 이후에 사망을 할 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각성을 합니다. 즉슨 죽으면은 그때부터 새 인생이 시작된다는 건데요. 40초 이후에 사망을 하면은 뭐야? 아, 맞죠? 네, 40초 이후에 사망을 하면요, 3단계로 변신하면서 모든 기술을 다 쓸 수 있겠네요. 자, 40초 됐나요? 참고로 원형 같은 경우는 원형의 그 감옥이 있잖아요. 그 감옥에선 시간이 안 지나갑니다.
그럼 한번 죽어보겠습니다. 죽여줘. 아, 자, 개댐푸드 시간 좀 느려. 5초, 5, 4, 3, 2, 1. 오케이. 이렇게 죽으면은, 이제 각성을 합니다. 이제 변하는 기술을 볼게요. 일단은, XX부터. 기존이랑 똑같네요. 아마 스피드가 느려질 거예요. 이 디버프에 맞으면은. 그리고 XCC. 기존과 똑같고요. 점프X 똑같고요. 점프C 똑같고요. 대시 X 똑같고요. 대시 C 똑같아요. 어? 그러면은 뭐야? 아, 적이 죽였어도 번지로 죽으면 1단계야?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때려 놓아야 돼? 근데 야수를 죽이라고? 오케이. 자, 1단계로 각성을 하시에는 대시 피해 생겼고요. 기존과 똑같지만 MP 소모가 1.2 감소됐다네요. 그리고 점필 기존에 비해 발동 속도가 빨라지고요. 얼음 판정 약간 커지고 MP 소모 감소라네요. 그리고 필살기 기존과 똑같지만 MP 소모가 감소됐습니다. 필살기는 모으기라 주세요. 아마 데미지는 타격을 안 주지만 이렇게 장판에 깔아서 까 죽인 악세인 걸로 알아요. 일단은 자 2단계로 배신해 볼게요. 오히려 필살기 대시필이 1단계에서 쓸 수 있고요. 2단계에 3단계가 제텍스 기술이네요. 자 15초 내로 죽으면은 이런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이제 15초 이후로 가볼까요? 자 2단계입니다. 2단계 기술 ZC가 추가됐네요. 기존 리치완드의 ZX 기술을 ZC로 사용하게 바뀌었고요. 사거리가 늘어났고 어머나 네, 저기까지 닿네요. MP 소모가 감소됩니다. 참고로 이 기술이 사기인게 리치완드는 저렇게 디버프가 걸려요. 가드를 하지 않는 이상은 못 피하게끔 만들었거든요? 아, 너만 본성 아니네. 이거 진짜 본성 난 거였어. 자, 제트시고요. 그럼 이제 3단계로 가보겠습니다. MP소모 거의 없고 두 개도 쳐맞네? 잘 보니까. 자, 3단계입니다. 3단계는 이제 40초 이후에 사망을 하면 이렇게 생기고요. ZX 기술. 리치완드의 ZX 기술 사용하지만 판정 약간 넓어지고 리치에 대한 효과 아 무조건 걸려버린다네요. 이게 그러니까 썬더 서번타 썬더 스트라이크의 상위완이요. 일회용이긴 한데 이거 한 다음에 이지라 때우면 되잖아. 그리고 상대가 막으면 어떻게 될까? 막아봐라, 야수야. 이 쓸모없는 년. 못 막네요. 이따 해봅시다. 그리고 마지막 기술이야. 커맨드 앞디아 맥서시가 생겼고요. 마법의 바닥에 마법진을 생성하는 기술입니다. 상대가 마법진 위로 올라가면은, 얼려버린 후 날려버린다네요. 예? NPC를 안 터져요? 아이! 나 도우미 한번 부릅시다. 그리고 이거 지금 테스트 왜 이래? 끝날 때마다 이거 없어지네요. 체격 보정 배트. 자 일단은 리치원드가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한번 40초 기다려봅시다. 자 뛰세요. 아주 근데 이게 보니까 피피미가 대가리가 길다 보니까 딱 맞아. 나는 체격이 나는 정상이야. 이제 니네가 비정상 인정? 그렇지 않아요 형들? 원래 내 캐릭터가 비정상인데 이제 내가 정상 비율 된거 아니에요?
이거 버그 있어서 계속 살아. 피 없으면 자살하고 다시 살아나? 잘 만들었네. 아, 지금 불사의 리치 만든데 이게 부활이 무한이다. 나 40초 기다립시다. 언제 되죠? 근데 두 번 죽으면은 못 움직임. 아, 불사인데 두 번 살아나면 못 움직인다. 근데 불사다. 오케이, 이게 약세지. 이걸로 전소파밍 하면은 한 10분 건 나겠는데? 레더 1라인 넣으면 설마 이걸 본섭에 그냥 내놓겠어? 설마 그러겠어? 자, 그러면은 40초가 됐나요? 됐나요 안됐나요? 딱 10초 셉시다. 하나 둘 셋 넷 죽어라! 됐냐? 오케이. 자, 일단 뭐 사거리랑 비교해볼까요? 이도 사거리 한번 봅시다. 사거리 ZS 해봐. 아, 이게 이거네. 쓰레기네. 막아봐. 근데 가드는 되냐?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아, 이게 전방 가든가 본데요? 앞에 막아! 아, 정면, 정면, 오케이. 아, 이거 전면 가야 돼. 별로네요. 이건 별로구요. 점피! 뭐가 다르냐? 0점, 다시 만드세요. 오케이. 그리고, 이거 커맨드 앞대 있으시, 이거 써보자. 이게 뭐야? 아, 버그템에 안 맞아? 다시 만드세요. 문제가 많네요. 아, 원랜 터치면서 쳐맞아야 돼. 근데 안, 지금 이제 버그 때문에 안 쳐맞는다? 여러 번 걸린다고요? 오케이, 다시 만드세요. 일단 불사 너무 실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한번 리뷰하고, 그럼 한번 직접 가서 게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네, 이제부터 한번 오늘 신격사례들 하나씩 다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해볼까? 뭐야? 로브 있네? 로브 쓰지마! 로브 쓰지마! 그거 보면 다리가 떨려. 나도 있다고요? 진짜 운영자님, 저 듣고 계시나요? 운영자님, 이거 로브 나오면요 저 진짜 공방가서 남을 낍니다. 전 말했어요. 지금 이거를 재출시하려고 아주 그냥 꼼생이라 하시는데 이거 나오는 순간 저 바로 공방가서 남을 씁니다. 보죠. 저게 진짜 개덴푸드 대회 말아먹기란 장본인이거든요. 저 안돼요. 저 나오면 저 진짜 큰일납니다. 일단 애널라이저부터 가볼게요. 심판자 끼고 두 판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거 무적이야! 우리 녹화해야 되니? 약한 아세점. 아, 니마? 약한 아세점. 데피란스, 오케이. 야, 저거 나오죠? 님들이 당해보면 다, 당해봐야지 알아요. 우선 애널라이저부터 하겠습니다. 우선은 내가 쳐맞아야지 포인트가 차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좀 쳐맞아 볼까요? 오케이, 게이도 2단계. 뭐야? 안 죽어. 보셨죠? 이게 바로 애널라이저. 와, 이거 뭐야? 유도야? 유도는 아니구만. 애널라이저! 이야,
야, 괜찮다 이거. 어우, 좋은데? 야, 방금 후방에서 쳐맞은 게 개같다 이거. 닭이 보면 개같을 것 같은데? 자, 쳐맞아, 쳐맞아, 쳐맞으세요. 뭐 컴뱃이랑 똑같이 역시. 어머나, 상단 판정 별로 안 좋고 필 구대기에요. 차에 점프상. 오케이. 야, 그리고 제, 와, 저 이펙트 봐. 이펙트 개멋있어졌네. 우와, 이펙트 보세요. 오케이, 애널라이저 진화. 특급 애널라이저로 진화. 애널님. 아, 왜요? 님들이 아시는 거는 어이예요. 하지만 저는 아이를 말했습니다. 예? 아니, 애널라이저 뜻이 뭐예요? 전투 분석, 전투 분석빔 썼자, 분석빔. 예? 자, 다음 분. 아, 코디킹가 맛이. 아, 난 진짜 저거 보면 토가 나와. 옛날에 그 시절이 토가 나옵니다. 어, 생각난다. 저거 만약에 코디 학생, 코디 상대로 내놨다? 오케이, 유저 한 2천명 적게 해드릴게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공방에서 나이트메어를 끼면 가능해요, 가능해요. 범위 별로 안 좋네요. 쳐봤자 그냥 1단계 동안은. 야, 근데 전기 비비면 차냐? 아, 안 차네. 오케이, 에너빔. 오케이, 2단계 이제부터 시작이죠. 콤보. 오, 콤보 잘 되겠다. 오, 에너비, 에너비, 에너비. 밀리는 거 봐. 밀리면 이거 상대가 아무것도 못하네. 그리고 지금 일단은 문제점 큰 게 띠꺼워요. 이게 코디 때문에 상당히 지금 상대가 기분이 나쁠 겁니다. 제 기다란 다리 때문에. 오케이, 이거 기본기 써주다가 수 틀리면은 에너지 좀 써주고. 근데 좀 막아야 돼. 좀 일정한 피가 다르기 때문에 심판자 기본기로 좀 게임 즐겨주면 될 것 같아요. 야, 뒤에서 와 좀 개잘 차네. 오케이, 할 수 있다. 에너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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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빔. 잘 만들었네요. 이거는 네, 상당히 아주 좋아요. 이거 벤시마리 정도? 아마 뽑으시면은 상당히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네요. 오케이, 잘 만들었어. 진짜 좀 잘 만드네. 좋았어. 그리고 라이트닝 블레이드 써볼게요. 라이트닝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스프리건에 많이 썼고요. 이거 2만판 쓴 애는 수인에 많이 꼈어요. 결국은 버서커에 껴야 되고 보그에 껴야 되고 취향껏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인에 끼는 이유는 단 하나야. 그냥 뽕빨 데미지. 아니, 저기요, 팔라딘 척기시네? 오케이, 덤비세요. 아, 코디! 아, 망했어! 나 제트씨. 저 태엽 감았네, 태엽? 이거는 성능 자체가 그렇게 개사긴 아닌데요. 판정 자체가 강화가 돼가지고. 미네랄 버퓸. 되냐, 세바?
그러니까 이걸로 막 엄청난 콤보를 쓰지 않잖아. 이거 팔라 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저리가! 아이 근거리 판정이네 이거? 필도 근거리네? 아 이거 필 근거리네. 아이 필 원거리네. 그냥 뭐 이거는 딱히 말할 건 없고요. 그냥 제 뜻이만 쓰면 될 것 같아요. 판정 워낙 좋아가지고. 옛날에 그 이제 검 그 세 가지 화염, 냉기, 전기 검 나는 거 있죠? 그거 상위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옆 동네 할아버지 시켜도 최소 4킬을 할 수 있는 악살이 같고요. 벨트 그럼 보고 있길 이유가 없네. 스프리건 해볼까? 아무나 끼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그냥. 아이 보정 벨트도 좀 하자. 돈만 지르면은 바로 개댐프드 고수. 오케이 다리가 길어지는. 이번엔 약간 추억을 살려서 아! 옛날 한번 그 이그니션 블레이드랑 쓰는 느낌 할게요. 역시 여러분들 손해보는 짓이었구요. 이제부터 현대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새끼가 필살기 쓰지도 못하게 현대식으로 합니다. 오케이 넌 뒤졌어. 제트시! 아 제트시! 아 제트시! 대필 가물이야! 미팅! 오케이 날리기 판정! 그렇지! 이거 괜찮은데? 아 이것도 잘 만들었어요. 원형을 쓰면은 개사기네. 대필 가불이야! 대필 가불이야! 이거 콤보 하는 거 있었는데. 오케이. 뭐야, 컷! 한 번 더 하자. 재밌다. 이거 너무 빨리 끝나니까 재미가 없네. 너무 빨리 끝났는데 게임이. 적당히 기동성 빠른 거 하세요. 바운티도 괜찮을 것 같고요. 스프리가는 요즘 딱히 아닌 것 같아. 많이 느껴볼까? 이거 보니까 지금 이 코디악스 전부 다 좋네. 전부 다 개뎀에 있는 코디 다 좋네요. 로켓 부스터 그리고 메탈 배트 그리고 데빌 페이스. 이거는 철권 콜라보 했을 때 줬던 코디 악살이고요. 카자마진이 사용하는 꾸밈 아이템. 그리고 이거는 이건 모르겠어요. 이것도 철권이에요. 이거 화랑이 사용하는 꾸밈 아이템. 착용자는 강력한 발차기를 축구군 차날리는 기술. 그리고 터틀 비치 헤드세. 이게 뭐였지? 이거 100개 한정으로 뿌린 거고요. 이거 긴고와 이건 돌숭이 그 이말령 콜라보. 그리고 라바 콜라보 있고요. 이거 조석 센세이션. 그리고 나머지는 다 거기서 거기. 그리고 개뎀푸드 1학년 2학년 3학년 저거 10학년 받았고요. 그리고 개뎀푸드 성적에 따른 그 시험지. 그리고 오징어씨 이거 그거죠. 펌플 리그 우승할 때 주는 거 우승 트로피. 그 다음에 회복 이벨지 초보자 전용 놀이 얻는 거. 그다음 복귀어 뭐 주는 거 있고요. 그리고 트레저팩 펌플 패키지 사면 주는 거 있고요. 그리고 뭐 다음 채널링 뭐 채널링 하면 주는 거 있고요. 여러 가지 나머진 다 똑같은 거고요. 아이스킨 감사합니다. 왕고추 스킨 아니겠죠? 아니 뭐야 이거 왜 갖고 있냐 니가? 야! 야 내가 돈 주고 산 스킨인데 왜 니가 갖고 있어? 도대체 이 게임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저 분명히 내가 3년 전에 만원 주고 샀는데 저걸 니가 왜 갖고 있어? 왜 널스야 저게? 야! 오케이 태엽을 감아준다. 호도도도도도도도도도! 존나 이상해! 아 이거 왜 이렇게 힘드냐? 으이? 하고? 대시엑스. 아 이게 왜 이렇게 힘들지?
그 옛날에 악세 이게 좀 바뀌어가지고 콤보가 힘들어요. 이제 콤보가 안 돼요. 이것만 해야 이것만. 점프 대시 X ZC 이게 콤보거든요. 내 스킨이 걸레짝 스킨이라니. 까불이야. 병신개. 버티면 필. 안 버티면 ZC. ZC. 근데 이거는 이제 그냥 추억을 없애버렸네. 콤보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ZC 몇 번 싸질러주면 꼼짝 못하네. 아마 원형에서 쓰면 아주 개같이 빡칠 거 아니에요. 실전에서. 그 다음에 아 스킨 또 감사합니다. 뭡니까 이건. 아 초파네요. 뚫 초파. 그리고 보여드릴게 다 데스일대. 다 보정물 느낌 어떻게 되냐. 이거 안 늘어난데? 아 고릴라 그건 안 되네요. 악세 자세가 바뀌어서 안 되는 건가? 그렇네. 이게 지금 자세가 바뀌는 거는 지금 약간 적용이 안 되는 게 있나 보네요. 자, 그럼 다, 데스일대 써볼게요. 이거는 무조건 버스커. 옛날에 이거 어떻게 썼냐. 그냥 달리기 하다가, 대필. 달리기 하다 대필. 달리기 하다 대필. 이것도 한때 적폐 악세였죠. 그 탭 빼졌네. 가부도 가드는 가능하지만 밀치기 판정이야. 밀치기 판정이야. 그래 심심할 때 필살 카운터 한번 싹 싸질러 주마. 어! 딱 그냥 됐을 때 정도 되네요. 할 줄 모르네. 피부 터면서 각성해야지. 아 됐을 때 아 시발야! 잘 쓰시는구나. 그니까 앞뒤와 메스시를 시작하자마자 써가지고 반피각성한 다음에 게임 시작하라 이런식으로 상당히 얌스 꼼생이가 오지네요. 하고 점필. 뭐야 점필 안되는데? 내가 못하는 건가? 아, 저 왜 이렇게 빡쳐? 오케이, 밀치기. 그냥 다크일 대 하향전에 돈 주고 파는 건 똑같습니다, 그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그냥 이거 가지고 대피하면 됩니다. 근데 가드가 가능해서. 간지나긴 하네, 그 각성이. 저게 가불이면 됐지. 에픽이었으면 가불이었지. 태엽 까봐주고. 좋았어. 다리가 보이는가? 바로 각서. 그리고 밀칭 판정이야! 오케이 일단 감아. 이것도 똑같이 너무 번지가 심합니다. 원형에서 쓰면 아주 난리 날 것 같고요. 레더에서 써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레더에서 써도 돼요. 근데 이그니션은 좀 그럴 것 같네요. 그냥 대충 간단히 봤고요. 그 다음에 모아이 이건 두 판 봅시다. 일단은 노번짐에 보탈게요. 자 모아이는 무조건 심판자 끼면 되고요. 기본기를 토대로 약간 그 서포팅을 해주는 그 보험을 깔아주면서 하면 되고요. 나 자리 없어 스킨. 모아이는 지갑이래. 아니 그런 인성질 말구요. 예? 레더식으로 갑시다. 레더식으로. 난 체력 2배가 진짜 심각해. 체력 2배랑 그 다음에 터지는게 조금 진짜 심각하긴 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런 상상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필은 어 바꿔. 제필은 딱히 모르겠다. 그리고 본인이 안 맞는 것도 존나 좋네요. 그리고 이거 지소씨가 5초도 되게 좋네요. 내가 이거 하나 개발한 기술. 일단 왼쪽에, 아이고, 이거 실패됐죠? 괜찮아요. 아! 안 죽어. 안, 야! 이 새끼 무컵 한다! 저기 무컵이 돼요. 점프 두 번 줄 줄 알면은. 반대로 넘어가! 넘어간 다음에, 필살기 있어! 잘해봤고! 아 까비. 저 점프 두 번, 저 조건을 모르겠어, 나는. 옛날에 알려진 무컵이긴 한데. 아, 나, 잠깐만. 야, 이거 내가 막을 필요가 없네? 어차피 난 안 쳐봤잖아. 야, 실패잖아. 오케이, 전세 역전. 아, 내가 근데 이걸 왜 막아야죠? 나는 공격 간단한데? 담배 뽕뽕뽕뽕. 아, 자꾸 막는 거 습관됐어. 옛날 모아있기 때문에. 오케이. 야, 그리고 중간 터지니까 상대방 필드 쪼이기 오지겠다. 못 썼죠? 점프했지. 자, 그 다음에 천공의 투기자 한번 해볼게요. 어? 오, 악세. 저거 좀 하면 힘들겠는데. 레이저레 두기 상태입니다. 일단은 바로 보험을 깔아주세요. 앞대 악기압시 대필이 좋으려나? 이 게임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냥 기본기 위주로 가주면 돼요. 모아이는 오케이. 그래도 저 장갑도 할만해. 나갔다 왔는데 신학세 어떤? 좋음. 보시는 바와 같이 역이 없습니다. 안 돼! 우와. 우와, 안 터지는 거 봐. 피통 두 배야. 피통 두 배 몇 대 저게? 저게 아마 CCC 4대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8대 때려야 되네. 못 부수죠, 그러면. 야, 정말 요즘 악세가 이 센 거에 비해 이 체력을 늘려주는 아주 좋은 판단. 필드 먹을 거야. 모아이는, 근데, 네. 이걸 레드 쓴다? 전화 힘들 것 같고. 근데 진짜 잘 만들었네, 이것도. 그 다음에 보여드릴게, 이제, 불사의 리치였는데, 어차피 스탯은 공통이에요. 그러면은, 오래 버텨야 됩니다. 왜냐? 어차피 모든 공격은 모든 공격이 바뀌는 걸로 알아야 내가 이로는. 그리고 이게 각성을 스탯이 고정인지는 모르겠는데 고정이면은 고정인가요? 리치 완든? 고정이면 크로버클이고요. 아니면은 버섯 같은 거? 봅시다.
아, 고정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그러니까 적혀있는 거 고정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은 버석하자. 문 하나 버석하지. 자, 마지막 세 불사의 리치원드네요. 좀 봐세요. 저 존버 최소 15초는 존버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발차기 좋아요. 자, 좋아. 최소 존버 존버하세요. 존버 오케이. 존버 오케이. 존버 좋아요. 잘 존버했어요. 한 5초만 뽑기면 된다. 오케이. 왈 계속 켜 오케이 계속 켜 오케이 계속 켜 얘도 맞게 하는 거 봐. 길을 너무 썼다. 이거 뭐야? 아, 죽이면 각성. 무난하네요. 나 커맨드 압대아 맥스씨를 못 쓰니까. 아, 뭐 한 번, 이거 한 판만 하고. 아야. 안 돼. 5점 더 뻗어야 돼. 그래야 제 뜻이 있을 수 있다고. 오케이, 부활. 조금 아까에 비해 이동속도가 좀 느리죠? 이제 제텔스 못 씁니다. 앞필 이거 아니야. 쓰레기. 제가 보니까 스탯이 고정이네. 각성에 따라 스탯 고정되네요. 저 이게 좋아. 오케이. 태엽가 왔다. 오! 소수형? 이게 악세지. 그래, 레더피스 이게 악세지. 아, 이렇게 되면 나 블루 장생이에요 그냥? 승률 100% 확세가 나와버렸구만. 아니, 이거 끝이야? 나 아무것도 못해요. 죽일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아, 자살해. 내가 이겼어. 나도 아무것도 못한다고? 얘는 이기네? 개꿀이네 이거? 마지막까지 살아남으래. 그래. 일단 뭐 리치한드는 그 양쪽에 해골 달린 거 있잖아요. 그 빨간색 그거 하위 버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봤고요. 좀 아쉬운 점 뭐 제 입장에서 아쉬운 점 말하자면은 뭐 라이트닝은 무난합니다. 정말 잘 만들었네요. 애널라이저, 아, 잘 만들었어요. 데스힐대. 아, 잘 만들었어요. 이것도 만족. 모아이도 만족. 아, 되게 잘 만들었어요. 모아이도 여기서 더 만질 게 있으면은 제텍스 판정? 아무튼 이게 지금 레더에서 쓸 수는 없어요. 아무리 악세가 좋다 해도 레더에서 쓰기 좀 힘든 점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텍스 판정이 강화된다? 레더에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아직, 이건 모르겠어요. 이건 좀 더 봐야겠습니다. 아직 덜 만져가지고 이거는 조금 만지다 보면 좋아지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돌아가는 거 있죠? 돌아가는 거 약간 그 문이 모양 디지바이스. 저게 뭐냐?
이게 그거였고요. 그 신발 어디 있을 텐데 슈즈였나? 그 태엽 돌리는 거, 태엽 돌리는 신발. 이게 뭐였지? 운명의 부츠의 점프 필살기 도와가는 그 판정입니다. 게덴푸드가 저런 임팩트 날먹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역시나 저의 눈을 피해갈 순 없습니다. 자, 돌아가는 거 잘 보세요. 돌아가는 거 잘 보세요. 이렇게 돌아가죠. 잘 보세요. 아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워크래프트 스킬도 그거 벗겨가지고 걸려서 다시 바꾼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일단 뭐 이렇게 하는 신규 학살이 봤고요. 개인적으로 지금 살짝 불안한 게 로켓 부스터만 안 나오면 좋겠네요. 이거 나오면 진짜 개덴푸드 10 5점 돼요. 오케이? 이건 진짜 아니야. 야, 로보를 왜 판매 중지했겠어? 역같아서 판매 중지했는데 이게 다시 나온다? 아, 역같습니다. 이건 아니야. 어시스트 큐브가 나올 것 같아. 모르겠다. 어시스트 큐브가 재밌는 거 있던데. 이거 어떻게 쓰냐면요, 이거를 포세이돈 장애 그 수령하자였나 썼던 건데, 이 어시스트 큐브는 또 어떻게 살아가냐. 로켓 부스터랑 다르게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자, 만약에 내가 번지를 당했어요. 상대방에게 번지를 당했는데 로켓 부스터는 이게 어시스트 큐브가 없잖아요. 이렇게 써요. 그리고 ZX를 깔아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렇게 부활합니다. 뭐 이런 식의 전략도 있다. 재밌죠? 일단 오늘은 테스트 서버 이렇게 해봤고요. 아마 수요일에 2,900 상자가 나올 것 같고요. 코디악스 상자가 나오든지 아니면 말주 팔 것 같네요. 난 노코날까지. No